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동을 비롯해 청도 등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며 점차 걷히겠고요.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대비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커 체온 변화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경북 북동산지와 그 밖의 높은 산지 도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때 지면에 안개나 이슬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평년 기온을 웃돌며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도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에서 아마추어 서예 작가들을 대상으로 올해로 10년째 서예대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7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는데 입상작 400여 점이 마을 곳곳에 전시돼 작품 자체로도 감상하는 맛이 있지만 고택과 어우러져 또 다른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드립니다. 가을이 내려앉기 시작한 경주 양동마을. 고택 곳곳에 400여 점의 서예 작품들이 내걸렸습니다. 한지와 한옥이 어우러져 그윽한 멋을 자아냅니다. 한글에서부터 한문, 문인화, 현대식 캘리그라피까지 장르가 다양합니다. 제10회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에는 작가가 되기 전 열정으로 배우고 있는 신인 작품 717점이 출품돼 심사를 거쳐 입상한 417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잘 쓰는 것 이상의 예술적 감각과 차분함을 함양할 수 있어 남녀노소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예를 배움으로써 저는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꼭 추천하고 싶은 건 학생들에게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 서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자와 서당 등 마을 곳곳에서 전시되다 보니 양동마을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뜻밖의 행운을 건질 수 있습니다. 서예대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서예대전뿐만이 아니고 전시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의 유래도 뜻도 같이 좀 세계 가슴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예 대전은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시작됐다가 어느덧 10년째가 됐습니다. 안동은 하회탈로, 양동마을은 서예를 모티브로, 본 대회는 서예 등용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동마을 입구 문화관에는 전국의 유명 작가 작품 100선이 매월 작품을 변경해가며 상시적으로 전시돼 서예의 백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재 이용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원칙을 양동마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연암동에 도내 최초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돼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볼링장,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췄으며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지원한 장애인 e스포츠실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을의 대명사는 단풍인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의 나무들이 아직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단풍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드리워진 건데 이 속도대로라면 수십 년 뒤엔 10월 단풍이 실종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어른들의 가을 소풍이죠. 단풍놀이철이 돌아왔습니다. 단풍하면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장관을 이루는 곳이 이곳 청송 주황산인데요. 역시나 관광 버스 행렬이 주차장을 꽉꽉 들어찼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황산 초입 대전사를 지나 기암 개석을 끼고 오르기를 꼬박 30여 분.
그런데 오색 단풍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직은 뭐 지금 산에 단풍이 절정이라 그런 풍경은 없고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빨갛고 뭐 노랗고. 아, 그런 건 없어요. 아직은 지금 절정이 아닌 것 같아요. 계절의 시기는 10월 말 가을 한가운데 있지만 산은 아직 녹음을 벗지 않았습니다. 짙은 노란빛으로 물드는 고로쇠 잎도 여태 연녹색 옷을 입었습니다. 꼭꼭 숨은 단풍 찾기에 지친 등산객들. 올해는 단풍이 좀 예쁘게 안 들은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기 단풍이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올해는 별로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단풍이 채 물들기 전에 고동색 낙엽을 만드는 나무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색깔이 먼저 물이 든 다음에 낙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제 갈색으로 단풍이 안 들고 낙엽으로 변해서 떨어지는. 정상은 다를까? 주황산 상공에 드론을 띄웠습니다. 간간이 황토빛 물이 들었지만 단풍하면 떠오르는 울긋불긋한 단풍은 아직입니다. 채도도 낮아 화려하기보다 수수한 느낌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같은 시기에 촬영한 단풍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확연합니다. 대전사 앞마당을 붉게 물든 단단풍 나무들, 불을 켠 듯 환한 주황빛을 띠는 등산로도 현재 풍경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렇듯 단풍이 늦어지고 또 옅어진 이유는 뜨거워진 지구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 겨울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풍나무는 기온 1도 상승에 4일씩, 은행나무는 5.7일씩 단풍이 늦어집니다. 30년 동안 단풍의 경향성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요. 단풍나무하고 은행나무 두 개 다 10년에 이틀씩 단풍이 늦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원인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30년 동안에 이제 9월 최고 온도하고 평균 온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최저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단풍은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야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어젯밤 청송 주황산의 최저 기온은 12도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높은 기온으로 인해 가을 시작일이 2020년 기준 9월 29일로 10년에 5일씩 늦어졌습니다. 전국 유명산의 단풍 시작 시기도 이와 맞물려 30년 전보다 이틀에서 길게는 13일까지 늦어졌습니다. 이대로 온난화가 진행되면 10월 단풍이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기후위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송도 수중방파제 해역에서 선박 좌초 사고가 이어지자 음향경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중방파제 수역 양끝에 있는 기존 항로 표지에 더해 음성을 이용한 음향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가시성이 좋은 등표 2기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송도 해수욕장 동쪽에 설치한 길이 1.1km, 폭 40m 규모의 테트라포드 수중 방파제에서 지금까지 14건의 선박 좌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리태로 불리는 기존 검은 콩을 개량한 청자 5호가 맛과 효능을 앞세워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기계 수확과 논 재배에도 적합해서 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들판에서 기계로 콩 수확이 한창입니다. 꼬투리가 높게 달려 기계 수확이 수월한데 기존 서리태를 개량한 청자 5호입니다. 재래종보다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고 수확량도 많아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재배 면적은 1,790헥타르로 1년 전보다 800헥타르 이상 크게 늘었고 국내 검은콩 품종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종 서리태콩에 비해 토복과 병이 강하고 생산량이 월등히 높아 소비자와 가공업체들에게 값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리태는 미생물 증식이 잘 안 돼 발효식품 제조가 어려웠지만 이런 단점까지 개선되고 가공성도 뛰어나 두유나 두부, 콩 부각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특성이 있고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이러한 청자 5호로 만든 서리태 토장은 구수하고 깊은 감칠맛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 같은 기능성 성분과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도 좋아 건강기능성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가공성과 기능성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검정콩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안동을 비롯해 전국 세 곳에 있는 종자 종합 처리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우량 품종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25일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주 열암공 마해불과 첨성대 등의 지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26일 문체부 국감에서 경주 남산 열암공 마해불 사항이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 23mm가량 침하됐고 첨성대가 북쪽으로 2cm 기울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화된 문화재 보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재난 대비 상황은 계속 모듈화시키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폐막한 전국체전에서 경북 고등부 선수단은 금메달 42개를 포함해 모두 133개 메달을 획득하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쳤는데요. 임혜진 청소년 기자가 그 주역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 남자 고등부 투포한 결승전. 경북 대표로 출전한 박시훈 선수가 힘찬 함성을 지르며 포환을 던집니다. 4차 시기 자신의 종전 기록을 깨며 19.28m로 한국 신기록을 세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투포환을 시작해 출전하는 대회마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일찌감치 체육계의 눈길을 끌며 토르란 애칭을 얻었습니다. 처음 출전할 때부터 이제 메달과는 상관없이 이제 제가 목표한 기록만 던지고 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출전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목표한 기록과 가깝게 던지고 또 거기에 금메달과 부별신이 같이 따라와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투포한 여고부에 나란히 출전한 박소진 선수도 15.97m로 부별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세계 대회에 대한 각오가 남다릅니다. 고등학교 한국 신기록 세웠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 목표한 기록에는 좀 못 미쳐서 살짝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저 16m 30 이상 잡고 왔는데 살짝 못 던져서 중국 대회 가서 일단 잘 던지고 와서 내년에 있는 세계 주니어랑 아시아 주니어에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경북 고등부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부별 한국 신기록 2개와 대회 신기록 1개를 수립했습니다. 오관왕 1명을 비롯해 8명의 다관왕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수영 다이빙 종목에 출전한 최강인 선수는 14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오관왕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싹쓸이했습니다. 같이 싱크로를 뛴 원섭이 형이 이원섭 선수가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주신 뭐 코치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계속 포기하지 않게 잘 받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이빙이란 종목이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경북 고등부 선수단은 금 42개와 은 43개, 동 48개, 모두 133개의 메달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최근 3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한 경북체육계의 주역들이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서 다시 뛰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임혜진입니다.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3곳 중 한 곳이 올해 신입생이 1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에서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954곳 중 36.6%인 30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 이어 전남 343곳, 전북 301곳, 강원 252곳 등 전국적으로 2,138개 학교에 이릅니다. 올 3분기 울릉도 땅값이 1%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경북 지역 땅값이 0.27% 오른 가운데 울릉 지역은 1.03%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이는 울릉공항 개항 등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동을 비롯해 청도 등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며 점차 걷히겠고요.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대비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커 체온 변화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일교차 10도에서 15도 이상 벌어집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경북 북동산지와 그 밖의 높은 산지 도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때 지면에 안개나 이슬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 김천은 4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6도, 영주는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1도, 영주는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2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평년 기온을 웃돌며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